교육부가 글로컬 대학 30 본사업 지정 대학 10곳을 발표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대학교가 본사업에 지정돼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는데요. 지역 정주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순천대 사업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교육부와 글로컬 대학위원회가 지난 13일 글로컬 대학 30 본사업 대학으로 순천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전국 대학 108곳 가운데 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대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순천대는 앞으로 5년 동안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 명목으로 국비 1,0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순천대가 제출한 실행 계획서에는 전남도의 지역산업 전략과 인근 시군의 주요 산업 생태계를 면밀하게 분석해 지산학 협력 구조를 만든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순천대학교를 지역발전 거점 대학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비전을 완성하기 위해 도비 1,349억 원, 직접 투자 500억, 공동 참여 사업 849억 원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순천대는 3대 특화 분야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팜과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우주항공 첨단 소재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먼저 그린 스마트팜 사업은 공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남 농업기술원 등이 인근에 운영되고 있어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여 개 회원사를 둔 한국 스마트팜 산업협회와 업무 협약도 체결된 상태입니다. 애니메이션 문화 콘텐츠 사업은 정원박람회 이후 지역 산업구조 재편에 뛰어든 순천시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정원에 애니메이션 등 문화의 옷을 입히겠다 밝힌 만큼 순천대는 관련 분야 취창업 인력 등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 첨단 소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건설이 확정된 순천과 첨단 소재 기업이 집중된 국가산단에 맞춤형 전문 인력을 배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역과 산업계, 대학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지산학 협력 구조가 순천대 글로컬 대학 30 사업의 핵심입니다. 우리 순천대 구성원들은 지역의 글로컬 미래를 위한 미래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지방 시대의 주역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힘차게 지방 시대를 열어 지산학 글로컬 대학의 선도 모델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 사업 선정으로 인한 국비 1,000억 원 지원뿐만 아니라 전남도와 순천시, 기업과 지역민 등을 통해 이미 1,400억 원대 행정 재정 지원 약속을 받은 순천대. 인구 소멸 위기 속 지역과 대학, 산업계의 공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순천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빈 뉴스 서경입니다.